수원시를 보면 4구가 장안구, 권선구, 영통구, 팔달구로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삼성이죠. 여기 보라색 부분은 비행장이에요. 가로로 수인분당선이 영통을 지나서 팔달구 살짝 거쳐서 권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로로 1호선이 수원역으로 해서 세류역으로 해서 이렇게 병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. 왼쪽으로 해서 4호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내려와서 광교까지 오고 있죠. 이 신분당선이 더 이어서 호미실까지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호미실에서부터 공단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요. 용인선이 기흥에서부터 또 광교 중앙역을 연결을 해서 또 흥덕이 또 호재가 되는 거죠. 이 핑크색 부분에서는 GTXC 지금 수원역으로 오는데요. 수원역에서 27분이면 강남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.